네, 제가 푸시업이 쉽지도 어렵지도 않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쉽지 않는 이유는 100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 10개나 20개씩 이렇게 나눠서 한 5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면 쉽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고, 그리고 또 이게 어렵지 않다는, 우선 푸시업 100개가 하기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푸시업을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한번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